예상하지 않은 고리에서 뭔가 뉴스가 나오면 매우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이미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확인돼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할 때는 이미 주가가 한 5% 10%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가장 약한 거 기대하지 않은 어떤 곳에서의 시그널이 바뀌는 게 나오면 IT 특히 반도체는 이틀을 고민하실 필요 없다.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단을 버티고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사면 뭘 사냐? 기본적으로는 예, 반도체죠. 반도체의 기원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심상치 않아요. 그죠? 주식 사는 그렇죠, 게. 예. 뭐 삼성전자 사는 거는 뭐 한국을 산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뭐 하이닉스나 그렇죠. 반도체 쪽에 반도체 바닥이 이제 돌아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예,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번에 감산하고 네. 진짜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건가요? 그렇죠. 확인의 바닥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예전에 이미 왔었고 이익의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도 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1분기 때 하이닉스가 4조 넘을 거라고 했다가 3조 한 6천 정도인가요? 이렇게 네. 적자 났잖아요. 그런데 예. 아마도 지금 2분기가 중간쯤 되고 있는데 가격은 여전히 빠지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은. 근데 수량이 엄청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는 가격도 빠지고 수량도 빠지고 그 재고가 이렇게 쌓였는데 2분기는 가격이 빠지는데 물량이 예를 들어서 30% 20% 전분기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적자가 줄어들겠죠. 이익이 좀 그 감소 그렇죠. 적자가 줄겠죠. 적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바닥은 쳤느냐 보면은 네. 네. 이익 바닥은 하이닉스는 쳤다고 네. 짐작이 되는데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죠. 반도체가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가격을 낮췄는데 물량이 20, 30% 증가했을까? 지금까지 듣기로는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 비슷비슷할 것 같고 지난번에 1분기에 좋았던 게 S23였는데 휴대폰. 휴대폰이 2분기에는 좀 슬로우한가요? 예. 그래서 1분기 때가 뭐 4천억 원 얼마의 흑자였는데 2분기는 숫자가 또 줄거나 네. BEP에서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믹스돼 있죠. 하이닉스를 반도체 대표로 본다면 네 반도체는 이게 그 우려의 정점은 바닥은 쳤다라고 네.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최근 한 3주 사이에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애널리스트의 뷰가 리포트로 나오는 이 시점에 또 외국계에서도 마이크론 주식을 보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C를 중심으로 바닥이 쳤다. 이런 콜을 하는 바람에 그 PC가 바닥을 쳤다는 그 콜이 하이닉스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낮췄는데 물량이 늘어났더라. 이 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일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일주일 전부터 예, 하이닉스 마이크론 네.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반도체 분야별로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재고 줄이면서 돌아서줘야 될 게 휴대폰 쪽에서 그렇죠. 업체들이 네.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지 PC는 바닥을 돌아서는 건 좋은데 PC가 미치는 영향력이 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지적하셨고요. 예.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 네. 그 시청자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DRAM의 경우에 그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40% 가까이 네.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비중을 따졌을 때는 스마트폰, 휴대폰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게 한때 38% 갔는데 요즘은 워낙 줄어서 30%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40%, 30%, 70%.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픽 메모리. 우리 GDDR 네. 네. 이런 거. 그게 한 10%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나오죠? 10%가 안 되죠. 네. 10%가 채 안 되는 것이 PC가 저 끝에가 있었어요. 네.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제가 처음 애널리스트 할 때 20년 전에는 PC가 제일 컸겠지. 네, PC가 그렇죠. 50%. 네. 데이터 센터는 거의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휴대폰 좀 있고. 완전히 이상이 돼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거죠. 네, 앞으로는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칩이나 이런 게 그죠. 더 늘어날 수 그죠. 비중이 그죠. 더 늘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뭐 AI 뭐 AI용 서버 뭐 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이런 쪽이 더 늘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그 콜이 나온 게 한번 보시면은 5월 16일자 딱 일주일 됐네요.
번스타인이라는 외국계 증권사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면서 이 작지만은 그리고 기대를 안 했지만은 그리고 가장 먼저 약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PC 분야부터 최악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가 좀 드려볼게요. 예. 우리가 20년, 21년 초반까지 팬데믹 때문에 노트북을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구매로 인한 여파가 22년 작년부터 지금 2년째 PC의 몰락을 가져온 거거든요. 작년에 PC가 뭐 10몇, 15%가 20%가 빠졌고 올해 1, 4분기에는 거의 20몇 프로 빠졌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렇게 빠지면서 재고가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재고가 아직은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이 친구분이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는 하반기에는 완전히 재고의 오버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팬데믹 이전 19년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 5월 16일 날 CPU 업체인 그 AMD가 네. 4% 정도 올랐는데 그날 아마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PC가 좀 이렇다는데 AMD가 반응을 이렇게 세게 했어? 그리고 이게 우리 그 네. 우리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도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실 게 예상하지 않은 고리에서 뭔가 뉴스가 나오면요. 매우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어갔으면 이미 안정적으로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확인돼서 해가지고 할 때는 이미 주가가 한 5% 10%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약한 거 기대하지 않은 어떤 곳에서의 시그널이 바뀌는 게 나오면 IT 특히 반도체는 이틀을 고민하실 필요 없다.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험치군요 그게. 네, 경험치죠. 예. 모든 섹터가 사실은 성숙화되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거나 그렇게 보이는 일부 굉장히 고성적이라는 주식은 이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IT 반도체는 성숙됐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렇게 약한 고리가 풀리면 그거는 좋은 거죠. 거꾸로 그렇게 믿었던 곳이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조금 보이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네. 언제 그런지 아세요? 네. 지금 이제 턴이니까 지금 2023년 5월 중순에 약한 고리 10%로 안 되는 곳이 턴한다고 해서 반응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적자 되는데 작년도 5월달 정도 3-4월달 보세요. 미국이 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5월 6월인데 그 전에 3-4월달에 보시면 말이죠. 삼성전자 한주가가 아직 안 빠질 때입니다. 많이 의미 있게 안 빠질 텐데 왜?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설사 휴대폰이 어쩌고저쩌고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PC는 좀 과매수한 것이 풀려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2022년도 3-4월달이었고 그런데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 주문을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라는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물쭈물했죠.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그것도 경기 민감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역시 그전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퍼처싱을 늦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개월 차이로 3-4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야지 6월 7월 달에 바닥일 때 다시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다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적은 2분기에 줄어봤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조 6천억짜리가 뭐 2조 2천억 이렇게 안 줄 거예요. 글쎄요. 잘하면 한 2조 8천 될까? 하여튼 3조 간당간당하게 줄 것 같거든요. 뭐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다른 시그널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라. 이게 이번에 PC 최악은 끝났다는 그 콜과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뉴스가 또 하나 나왔던 게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의 합병 논의를 다시 빠르게 한다는 게 그죠? 그게 네,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또 PF에 그죠?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도 하이닉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나쁘지 않은 뉴스죠. 네. 삼성전자한테도 나쁘지 않고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은 뉴스예요. 이게 웨스턴 디지털이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만들었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까지도 키옥시아라는 회사 예전에 도시바죠. 네. 그 낸드 플래시를 물량을 받아서 썼었거든요. 근데 아예 랜드 비즈니스 웨스턴 디지털에 있는 거와 키옥시아를 합병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각자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캐시가 빠져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치면 개별적으로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합했을 때 마켓쇼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30%, 한 5% 정도 돼서 이론적으로 합쳐서 마켓쇼는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결코 합병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협적인 나쁜 뉴스가 결코 아닌 거죠. 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1.8 어떨 때는 1.4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제품을 새롭게 하려면 공장도 가동하고 개발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생산성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통상 그것이 한 2, 3년 길게는 3년 적게도 한 1, 2년 정도 갇히기 때문에 공급 시장 낸드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완화되는 즉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보죠? 그 옆에 있는 경쟁사가 이득을 보는 거죠. 삼성도 하이닉스도. 근데 하이닉스는 여기 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그거 한다는데 어쨌든 좋은 뉴스인데 이게 아직 뭐 여러 나라의 뭐 승인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게 왜 나왔을까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보신다면은 제가 제목을 단 겁니다. KB증권에서는 분명히 좋은 거라는데 영어로 sure good news가 맞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마켓 시장 잠깐 볼까요? 이 보시면 이게 올해 그 예측인데 삼성전자의 마켓 시장 34%, 키옥시아 웨스턴지는 합하면 오히려 삼성보다 많은 것처럼 나왔네. 하이닉스가 17%, 마이크론 11%니까 예. 그리고 낸드가 작은 마켓이 아니에요. 원래는 D램이 낸드보다 한 1.5배 정도 크거든요. 근데 D램이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낸드하고 D램하고 거의 비슷해요. 마켓 사이즈 규모가. 그러니까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D램 시장에서 PC가 턴어라운드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낸드가 D램만큼 커진 게 아니고 낸드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거죠. 네. 네네. 스마트폰 SSD.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D램보다 더 안 좋죠. 시황이. 예. 예,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합병을 이루어준다 한다니까 네. 마치 D램 시장에서 PC에 턴어라운드 된다는 그 소식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뉴스예요. 이 두 가지가 합한 말이죠. D램하고 낸드 시장이 지금 여전히 가격이 분기별로 한 10% 20%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9월 되면 반도체 가격이 10% 올라요? 이런 그런 방정식은 아니고요. 가격이 이제 어느 순간에 하반기에 멈추고 아마도 수급에 따라서는 연말 이전에 가격이 약간 스팟에서 오르거나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내년을 바라볼 때 예측에 대한 근거가 바뀌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대를 미리 좀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웨스턴 디지털 PC는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우리가 역사를 잠깐 볼 필요 있어요. 다음에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합병을 하면은 이거는 보통 파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산한 것보다는 임팩트가 크진 않아요. 예전에 이 키몬다라고 해서 D램 업체가 파산했을 때 그랬을 때 엄청나게 뭐 말을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더블 올랐다. 그다음에 엘피다라는 일본 업체가 또 파산해가지고 마이크론 인수될 때도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죠. 파산한 거 아니고 업체가 없어진 그렇죠. 게 아니니까. 네네. 근데 아마 그 웬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젊었을 때인데 네. 현대전자가 있었죠. 그렇죠. LG 반도체가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LG도 강제 합병당했잖아요. 강제 합병당했죠. 예. 마치 기아가 현대 자동차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반도체가 합병됐었는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 어떤 임팩트가 있었느냐?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통합하는 과정에 수율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 원이 아니고. 아니, 2가 아니고 1.78 그때 애널리스트도 많이 그런 포캐스트 했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들어오지 않았고 애널리스트.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근데 지금도 그 어디죠? 그 낸드에서 웨스턴 디지털하고 그 키옥시아하고 합병은 네. 파산 효과는 아니니까 반도체 가격이 이것 때문에 주가가 50% 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수년간 요즘에 그렇지. 네. 경쟁력이 높아졌다라도 최소한 올해 내년도 이 과정 속에서 낸드에서는 이런 뉴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음으로 인해서 20, 30%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Far better than nothing. 이런 일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어깨 반도체 어깨.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병이 뭐 또 사실은 또 성사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좀 변수가 있죠. 네. 그것도 좀 변수가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중국 같은 데서도 네. 또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요국들에게 그 주요 합병 승인을 받도록 해놓으니까요. 네네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뭐 조선회사도 그렇고 뭐 화면 그런 거 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이거 마켓쇼가 이런 쪽 아까 35%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가리가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켜봐야 만약에 한국에서 반대하면 네.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대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여파가 있고 어쨌든 시장에 뭐 대도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다, 그죠? 네네. 좋은 그렇습니다. 얘기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오늘 그 나온 얘기 저거 하나만 여쭤보고 네네. 이야기도 드릴게요. 지금 이제 G7이 끝나는데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제로 제재하겠다고 오늘 얘기 내었잖아요. 아, 몇 개월 전에는 이제 무슨 뭐 조사 명령에 넣겠다 그러는데 네. G7에서 중국을 압박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마이크론 뭐 제재할 거야. 그죠?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건 국내 업체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좋은 얘기인가? 혹은 뭐 불안한 요인인가? 좀 설왕설래 하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네. 일단 상식적으로는 네. 그 마이크론이 미국에 파는 거를 중국에서 여한 이유로 네. 뭐 즉 사이버 시큐리티가 됐든 뭐 네. 이렇게 한 게 지정학적인 반발로 인한 어쨌든 간에 해서 네. 실제 그거를 권고하는 게 아니고 기사는 권고인지 아니면 강제로 못하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못하게 한다 가정하자. 마이크론이 한 11%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분량이. 아, 그 정도 중국 예, 예, 예. 예전보다 많이 줄었을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12%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으면은 그러면 삼성 그러니까 중국은 그 필요한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그럼 마이크론이 아닌 데서 충당을 해야 되겠죠. 마이크론 아닌 건 한국의 삼성하고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슈가 되기죠. 이슈가 되는 삼성전자가 아, 미국이 미국에서 야 우리 저기 그쪽에 못 파는 건 니네 팔지 마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강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난리가 나는 거고 네. 못 만드니까 근데 못 만드는 난리가 나는데 당장은 재고가 있으면은 당장에 난리가 나는데 현물시장에서 이미 난리가 날 거겠죠. 난리가 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론은 그걸 못 판 거 물량 어떻게 해요. 그만큼 감산을 하든지 다른 지역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팔고 있어. 그럼 가격이 더 내려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긍정적인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한국의 업체가 그 중국을 나가는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물량이 원래 있는데 원래 있는데 마이크론이 비는 효과 때문에 텐이 부족한데 우리가 텐을 갖고 있는데 이 텐이 부족한 걸 우리가 메워서 20가 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20가 안 될 수도 있죠. 아, 방정식이 복잡하네, 그죠? 결론적으로 미국에 강제할 수 있냐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강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미국 그러면 야 우리가 원래 팔고 있는 거 이만큼 있어. 100이 있어. 어? 마이크론 빠졌네. 20이 생겼네. 우리가 안 할게. 라고 얘기하고 실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우리 100은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싱가포르고 나를 우회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해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스머글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머글링은 아니죠. 무슨 마약 밀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핵을 팔고 있는데 여기 더 생겼는데 안 해. 우리 뒤로 가서 보니까 다른 쪽을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오피셜리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시장의 플레이들은 영특하기 때문에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수단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고 그럴까? 의문이 든다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한테 나쁜 효과는 아닐 거다. 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서 중간에 이제 우리가 밀당을 잘하면 좋은 거죠. 그죠? 좋은 네. 거죠. 예. 소위 이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네. 예. 결국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요인은 어찌 될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모르죠. 그러니 사실 반도체 업황이나 산업의 전체적인 동향을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렇죠? 예. 시그널을 보면 좋고요. 자, 그럼 반도체 업황을 좀 더 얘기하면요. 네. 증권사에서 반도체 주목해야 된다는 기사가 많은데 네네. 그중에 하나를 좀 가져오셨군요. 뭐 네.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 볼스타인에서 PC 바텀아웃 낸드 그 합병 논의 그런 게 나오는 시점에서 애널리스트 한마디 해줘. 미래에셋증권에서 한 얘기가 지금 주목하라. 하이닉스 얘기한 건데 메모리 수급에 생각보다 연말쯤이나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기 빨리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특히 그래픽 램 이런 쪽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을경에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 부족한 많은 것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픽 램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GPU 거기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얘기를 했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정리를 잘했어요. 그거 나왔네. DRAM이 적자가 좀 준다. 뭐 이런 얘기고 출하량이 없어요.
크게 빠지는데 35%나 전분기보다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닥은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있고 뭐도 있다 보니까 리포트가 아직 업데이트 안 되었는데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리포트가 한 세 군데가 나왔어요. 심플하니까. 네, 심플하게. 예. 예.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는 이 적자가 줄어드는 거 맞고 이제 아까 지금 중국의 그런 이슈가 특별히 돌발 상태로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이거 흐름은 바닥을 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주식이 잘 가는 게 빅테크다 보니까 빅테크하고 반도체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황은 어쨌든 그러니까 2분기에 뭐 흑자 나기는 어렵죠. 구조가 그죠? 네, 아마 어려운데. 흑자는요. 반도체 가격이 2분기 빠졌고 3분기에 덜 빠지거나 많이 줄이고 하면은 4분기에 뭐 한 자릿수 흑자, 한 자릿수 그 뭐죠? 가격 상승. 네. 이 정도로 하면은 삼성전자 다른 게 있어요. 하이닉스 경우에 잘하면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연내 4분기에 네. 네.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은 뭐 지금 3조 이렇게 적자니까 아마 4분기에도 한 1, 2조 적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종을 당분간 이루겠습니다만 스팟 가격에 따라서는 흑자 가능성을 열어놓는 식으로 네.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적자가 줄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한번 좀 올랐다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네, 올랐다가 네. 그래도 확인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서 또 한번 좀 밀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예.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있겠네요. 뭐 그죠? 됐고 뵙고 왔다. 그러니까 백 앤 포스가 예. 네, 그 맞습니다. 그게 예. 뭐 6월 한 중순 6월 중순이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를 할 시기입니다.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있죠. 그때까지는 약간의 의심도 갖고 하지만은 조금 우상향으로 천천히 기어오르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